박창득 씨는 벌써 통풍이 네 번째 재발했다. 요산 수치가 높지 않아 약물 치료가 가능하지만 매번 식이요법에 실패해 이번엔 아예 입원 치료를 선택했다. 겉으론 별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무릎과 발목을 짓누르는 통증은 깁스를 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을 정도다. 처음에는 이제 저는 심하게 운동을 해서 아픈 줄 알고 그냥 가서 저기에서 좀 참고 그랬을 가라앉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너무 통증이 아프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저 타박상 마냥 치료를 하고 저기를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몸에 요산 수치가 높아서 통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박창근 씨는 고기를 좋아하는 식성 때문에 식이요법에 매번 실패했다. 그는 지금 병원에서 제공하는 음식조차 단백질이든 음식을 전부 골라낼 정도로 식습관이 예민해졌다. 통풍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은 어떤 것일까? 통풍의 원인은 퓨린이라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사실이죠. 보통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지방기가 많은 고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사실 이것들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채식만 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다가 유발인자라고 해서 알코올 섭취라든지 과식 또는 체중 증가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또 유발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한 피해야 되죠. 하여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단백질을 줄이는 식생활 습관을 갖추셔야 됩니다. 미국의 가장 번화한 거리 뉴욕 맨해튼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흥미로운 통계 자료가 발표됐는데요. 약 3억 인구의 미국인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7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으면 미국 거리의 모든 차를 없앤 결과와 같고요. 6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미국의 모든 가정에서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와 같습니다. 5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모든 미국인들이 각각 43그루의 나무를 갖는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동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고기. 최근 국내외에서 이 육식 문화를 바꾸자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녹색 단백질을 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식사 준비가 한창인 주방. 오늘의 주요 요리는 비지전이다. 요리의 주인공은 한약사 이현주 씨. 모임, 고기 없는 월요일의 대표이기도 한 그녀는 고기를 먹지 않고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한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콩 비지전. 하지만 이 접시에는 고기를 대신할 녹색 단백질의 비밀이 숨어 있다. 콩 비지전을 할 때 이제 반죽을 통밀로 했는데 보통 통곡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콩하고 두 개가 만나면은 아미노산의 궁합이 완벽히 필수 아미노산을 다 섭취할 수 있는 궁합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모자반을 넣는데요. 콩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요오드가 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모자반과 같은 해조류를 같이 콩하고 섭취하시게 되면은 아주 이상적인 궁합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필수 아미노산 10가지를 거기 같이 넣고 거기다가 이제 요오드가 빠져나가는 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모자반을 넣어서 모자반 콩비지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색색깔의 다양한 채소를 곁들인 이현주 씨의 채식 식단. 과연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고기 없이도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전통 식단으로 돌아가서 단백질을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것처럼 주식으로 먹는 통곡식을,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통 이제 백미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백미가 아니라 껍질째 있는 현미를 드시고 아니면 이제 밀가루도 백밀가루가 아니라 통밀가루로 드시고 그 다음에 콩류를 저희가 뭐 일부러 콩을 밥에다 넣지 않아도 된장이라든지 간장, 고추장
그다음에 청국장, 굉장히 이렇게 콩을 많이 접할 수 있는 문화잖아요. 이 정도 드시면 절대로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아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부쩍 늘고 있다. 자신이 직접 만든 도시락을 챙겨든 두 손님. 이들은 고기가 아닌 녹색 단백질을 애용한다고 한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어 먹는 즐거운 도시락 데이트. 흰쌀을 넣지 않은 100% 현미밥과 후식으로 준비한 통밀 쿠키까지 식물성 식품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예전에는 붉은 고기나 가공육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즐겨 먹었다. 하지만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 뒤 몸에 변화가 생겼다. 채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식물성 재료의 맛도 알게 되고 더 건강해진 그 몸 자체도 훨씬 더 잔병 치레도 줄어들고 아침에 뭐 일어나도 되게 개운한 느낌이 들고 현미 채식을 제가 따로 알아보면서 직접 음식도 해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제 몸의 변화를 느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현미 채식으로 시작을 해서 채식을 해가면서 제 그 어렵다는 건성이 사실 난치, 불치로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치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식물성 식품에는 어느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걸까? 우리가 즐겨 먹는 식물성 식품에는 전체 열량 대비 약 3에서 5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현미는 비교적 많은 양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 육류 식품의 경우 식물성 식품에 비해 단백질은 더 풍부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 필요한 적정량 이상의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게 될 가능성 또한 높다. 경기도 안산의 한 헬스장. 이곳의 트레이너이자 보디빌더인 백기봉 씨는 철저한 체력 관리와 음식 조절로 멋있는 근육을 만들어 왔다. 운동 후 먹는 맛있는 점심 식사. 그는 어떻게 식단을 조절하고 있는 것일까? 현미나 두부, 각종 여러 가지 콩, 그 다음에 단백질이 풍부한 야채, 청국장. 네, 이런 식물성 단백질로 단백질을 공급하고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같은 식습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봄, 보디빌딩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백기봉 씨.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멋진 근육을 가진 그는 올 초 뜻밖의 진단을 받았다. 우리 백기봉 씨는 처음에 오셨을 때 공복혈당이 130, 또 당화혈색소가 7.2, 미세알부민뇨가 55로서 정의상 당뇨에 해당한다. 미세알부민뇨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한테서 이제 말초 장기의 손상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에 의해서 이 경우에는 신장 기능 손상이 시작됐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기봉 씨는 보다 완벽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 한동안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고단백 식사를 해왔다. 보통 하루 5끼 먹었고요. 매 끼 먹을 때마다 닭가슴살을 두 조각씩 200g씩에서 하루 1kg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사이에 우유나 치즈 같은 역시 마찬가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근육이 빨리 형성되는 줄 알고 그렇게 먹었었죠. 그때. 철저한 체력관리와 음식 조절은 좋은 경기 결과를 낳았지만 지나친 고단백 식사는 건강 문제로 이어졌다. 사실 그동안 제 근육량만 믿고 이 근육들이 다 제가 먹는 거를 흡수해 줄 줄 알았어요. 자만심이었죠. 그래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시합 준비할 때는 물론 절절하지만 시합 끝난 후에는 제 근육량이 충분히 그걸 커버해 줄 줄 알고 정말 과도하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정말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를 했죠. 제 운동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보다 더 많이 섭취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걸린 것 같고요. 보디빌더를 그만둬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빴던 백기봉 씨.